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의 사카타나 츠코 사무차장님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China-Japan-Korea Cooperation for Smart and Inclusive Solutions Towards an Age-Friendly Societ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5. For English, select Channel 6, Channel 7 for Chinese, and Japanese on Channel 8.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Ms. Sakata Natsuko,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Ms. Sakata. Thank you very much. Shall we start? Good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022 제주 평화 포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나츠코 사카타이고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This session topic set. 이번 세션 토픽이 연령 친화, 한중일 사회로 나아가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입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한중일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중일 3개국 간에 지금 연령 친화 사회를 위해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령 친화, 한중일 사회로 가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을 위한 이번 세션을 위해서 3개국에서 연사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연사분이 1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보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님의 개회사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안녕하십니까? 연령 친화, 한중일 사회로 나아가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CS가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와 협력 카의 제주 평화와 번영 포럼에서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UN 해비탓 마이무나 모두 샤리프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3국에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앞으로 80여 분 동안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 3개국의 성과는 과거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1인당 세계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환경이 유지되었고 또 3개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서플라이 체인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각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이 근면하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혁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중일 3개국은 IC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와 같은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TCS의 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 3개국은 세계 특허 출원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개국은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에 있어서 상위 3대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3개국은 디지털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서 이제 그 규모가 9조 달러 정도가 되었고 이것은 세계 전체 수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수치입니다. 한중일 3개국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 3개국 간에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는 더욱더 활성화되었고 팬데믹 기간 중간에도 이 3개국 간의 서플라이 체인은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TCS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뉴스, 청소년 이벤트 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중일 Z세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바로 이곳에서 TCS 유스 다이얼로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3개국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e스포츠, 위미디아,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제 청년 세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팬데믹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청소년들은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3개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루안다 대사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수초 안에 수톤에 달하는 커피콩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도 저개발국의 삶을 여러 농민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역량을 점쳐볼 수 있고 또 기성세대를 통해서 포용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개국은 모두 빠른 도시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2021년 3개국에 합산된 통계에 따르면 이 3개국의 고령 인구가 전 세계 고령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도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보편적으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고령 인구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과 터미널 디바이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 고령 인구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고령 인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IC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오지 지역에서도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은 모두 노쇼 신추, 즉 오래된 나무에도 새싹이 날 수 있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다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젊은 세대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예상 수명을 고려해서 이제 고령 인구의 노동 역량을 중시하는 분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개국의 고령 인구가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연령 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고령사회, 디지털 경제, 도시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용어야말로 한중일 3개국 협력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의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TCS를 통해서 여러 산업과 공동체를 3개국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연대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토론을 위한 준비를 잘 시켜드렸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공적으로 심포지엄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파트너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 박정숙 사무총장님의 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학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뜻깊은 행사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22 제17회 제주포럼 주최 측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위채아 TCS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님께 드립니다.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 연령 친화, 한중일 사회로 나아가는 이라는 세션으로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 헤비탑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기조 연설을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속 가능한 포괄적 스마트 도시 주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파난 아일랜드 저희 위고 멤버인 도시에서 적극 활동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희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 위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5개 도시와 더불어서 출범했고요. 또 국제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200개 이상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또 그 외에 각 지방에 있는 기구 또 중앙정부 등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대변화시켜서 좀 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도시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좀 더 혁신적으로 대중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 경쟁력 강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고 좀 더 디지털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각 국가들의 지식 교류의 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가 세워진다면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좀 더 신속하게 디지털화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 국가들은 현재 고령 사회를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율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보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볼 경우 가장 급속도의 인구 하락을 근저에 겪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현재 0.81명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결혼하는 젊은 인구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도 결혼을 해도 이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감소를 인구 절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가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화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과거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필수입니다. 바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는 필수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공공분야의 거버넌스입니다. 기술 혁신을 채택하고 공공분야에서, 죄송합니다. 민간 분야에서 그리고 글로벌 컨센서스를 구축해서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토론의 장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포용적인 여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선언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페미니즘이나 혹은 여권 신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법입니다. 그 외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첸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고립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제 디지털 약자는 온라인을 넘어서서 현실 사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립되고 배제되는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남녀 간에 있어서의 이슈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주 포럼에서 다뤄야 됩니다. 전 세계는 저희들 토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어떻게 이 3개 국가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가는지 고령화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기구 위고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위고와 손잡고 의미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 멋진 경험 그리고 지식 공유하는 세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스마트 지속 가능한 고령 친화적인 사회 구축 가능하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박정숙 사무총장님. 지금 8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사무총장님께서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제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 해비타트 사무총장님이 원래는 기조연설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고 비디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Excellency.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대표단, 동료, 친구,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인사, 아침 인사 드렸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기조연설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UN 해비탓, UN 인간 주거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약속하는 도시와 인간 주거를 위한 UN 기구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종류의 재난과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UN 헤비탓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회의는 중국, 일본, 한국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협력의 좋은 예입니다. 불평등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운 좋은 사람들조차도 노숙자가 되고 실업자가 될 위기에 직면합니다. 2050년에는 3명 중 2명이 도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기후 비상사태, 미래의 전염병, 주택위기, 폭력,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위기에 대처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참여와 포용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는 이 목표를 지역 수준에서 구현해주는 수단입니다. 다 함께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지 상황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UN 헤비탓은 인권과 사회적 포용,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새로운 도시 의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제시한 야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UN 헤비탑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무다 모두 샤리프 사무총장님, 특히 마지막 함께 일하자, 좀 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도시와 커뮤니티를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UN 하비탓이 저희와 손잡고 좀 더 연령 친화적인 스마트 도시 건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개회사와 기조 연설을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연사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From Fudan University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소개하겠습니다. 부단대학교 사회발전 공공정책원의 임원 교수님입니다. 2007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012년에 교육부로부터 금세기의 학자상을 받으셨습니다. 1949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렌 교수님, 네, 10분 동안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Professor Ren. 렌 교수님. Can you hear me?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장님, 감사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바로 이번 세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입니다. 고령화는 21세기 주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여기 도표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아시아의 도표인데요. 일본, 한국, 중국 모두 다 소위 말하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요. 65세 이상이 작년에 42.5%가 되었고요. 이제 14.2%가 됐고 2025년이 되면은 더 늘어나서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고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글로벌 개발의 두 번째 주요 추세가 바로 디지털화와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고 있고 온라인 경제 디지털 사회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 노인 돌봄과 고령화 사회의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 연구 그리고 개발, 해당 기술의 실제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술 연구에 개발에 기반을 둔 스마트 노인 케어는 기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인 케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워크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 스마트 기술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둘째, 기술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웨어러블 장치와 사물 인터넷은 노인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셋째, 수집된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저장 인프라 구축은 서로 다른 컨텍스트 간의 데이터 공유를 조직합니다. 넷째,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모델 시뮬레이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스마트 노인 케어를 적용하고 스마트 노인 케어를 공급하면서 생애 주기 모든 단계에서 IT 적용을 더 늘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은 예방치료, 의료, 회복치료, 간호, 호스피스 케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특정 요구사항 맞춰서 우리가 좀 더 맞춤식으로 다양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스마트 기술이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스마트 노인 케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고령 사회로의 전환은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은요, 경제 발전 그리고 또 산업 개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와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카파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차원의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기존 추정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와 노인 케어는 상당한 규모의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산업에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 판매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칩, 센서, 웨어러블 기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또 그 외에 전자기기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령 산업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생산, 의료기기, 바이오텍, 그 외에도 건강, 의학, 제약 같은 분야에서 스마트 노인 케어는 크고 다양한 자금 제공자로부터 재정 자원을 유치하여 기업가 정신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스마트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제품 서비스가 결합해서 전체 산업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이 사회생활에 잘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재택케어, 커뮤니티 서비스, 복지시설 케어 등 시나리오에 맞게 노인의 니즈를 더 잘 충족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컨대 지역사회 내에서 집에 머무르는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및 노인 케어를 개발해서 온라인 진료센터,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노인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 기술과 고령화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정보 격차는 노인, 특히 초고령자들을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스마트 고령화 사회를 전환을 방해하고 웰빙을 달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디지털 격차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기술이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빅데이터 또 인구 통계학자 통계적 정보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 보안 등등을 지켜나갈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 들어서 제도적 감독과 법적 보호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사기 및 재정적 피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노인 케어를 위해 고령화에 대처하면서 공공관리 개혁을 해야 되고 스마트 고령화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 노인 케어에 대한 서비스 표준, 피드백 루틴, 감독 시스템을 국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 및 노인시장 운영 측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육성되어야 됩니다.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이 아니라 산업 규범, 관련 기관, 사회 전체 혁신을 구현해야 됩니다. 기술, 경제, 사회, 제도적 차원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중국은 이제 인터넷, 사물인터넷, 노인케어의 융복합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산업정보통신부, 민정부, 국가위생과학계획 생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능형 헬프 죄송합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세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능형 헬프 에이지 이니셔티브 실행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처, 중국 정부가 함께 이니셔티브를 쥐고 단계별로 스마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2017에서 2020년, 2단계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진행되고요. 인터넷 플러스 및 기타 스마트 기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계획은 중국 전역에 수많은 다양한 시험 프로그램과 모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은 새로운 스마트한 좀 더 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탐색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탐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검토하고 시범 과정 시행에서 나타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마트 노인 케어에 대한 지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저희는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범 작업들을 통해서요.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좀 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한국, 기타 국가가 스마트 노인 케어와 관련해서 분명히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기술 혁신, 서비스 적용, 기관 구축, 제도 구축 등에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국가 간 산업 및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배움으로써 모든 국가는 고령화 인구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보적 관점에서 고령화는 인간 구조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위기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 변화일 뿐 위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사회의 미래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즐겁고 더 포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들 이제는 전체적인 혜택을 분명히 사회 발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프로페서 리스 광 보이스.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이서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서광 교수님께서는 지금 무대에 저와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2017년부터
대통령 고령화 사회기획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 차례 통합케어 서비스를 위한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스마트시티 기술과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 세션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케이스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kay, here is the definition of. 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정의한 스마트 시티의 정의인데요. 한국 정부의 문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정부의 스마트 시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삶의 질,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산업 구축, 이를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스마트 시티 정책의 주요 3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마트 시티 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테크놀로지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널리 보급된 스마트 시티 기술 를 고려했을 때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정책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마트 시티 정책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UCT 구축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시스템 연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스마트 시티 개발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초창기에는 U-City, Ubiquitous City의 약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Ubiquitous City라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또 다음에 사용되는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는 좀 더 인적 자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인간적인 이슈,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도시에 대한 시점과 접근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의 스마트 시티 정책의 진화 과정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정부는 이제 국가 정책의 초점을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이제는 좀 더 인간 중심적인 부분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웰빙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정책의 이러한 논점의 변화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요. 첫 번째 비전은 거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로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은 포용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세션의 주제와도 관련성이 높은 부분인데요. 일단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이고 마지막 비전은 글로벌한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중일 간의 협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슬라이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일단 지금 국가 차원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두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이고요. 부산은 한국의 제2대 도시로서 이 양 도시가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민의 건강, 고령인구 케어,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정책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If you look at the national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고령 인구를 위한 보건 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령 인구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네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4개의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들은 고령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디지털 신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걷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지를 신발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 토큰으로 배분을 하고 스마트 토큰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 윌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안전적인 뭐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을 해준다든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상사태를 위한 비데오 치료 지시 시스템입니다. 현재 한국은 규제상 비디오로 치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시킴으로써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지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로그라든지 건강 정보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각 프로젝트당 2분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2O 서비스 모델인데요. 이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모델입니다. O2O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사용자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서 이들은 혈압 문제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만성 질환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건강 기록을 앱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측정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각각의 환자의 건강 기록을 체크를 해서 치료나 인터벤션을 제공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뭐 처방약을 처방을 해준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것은 유저 앱을 스크린 캡처한 모습입니다. 건강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은 의료 건강 안전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CT와 연결된 정보 공유를 위한 모델인데요.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강보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They connect the data. 그런 다음에 통합된 서비스 케어 데이터와 연계를 시켜서 개인형,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한국 정부는 지금 포용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한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실험적인 노력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샌드박스 규제, 그리고 리빙랩, 또 파일럿 프로젝트 데모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정부는 국제협력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의 관리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고령인구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고령인구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동경대학교 아키야마 히로코 명예 교수님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고령화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노인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을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들, 정부, 학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페서 아키야마, please go ahead. 아키야마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please. 먼저
제주 포럼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 교수님과 이 교수님은 모두 스마트 시티에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 경제활동 예상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은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대 수명도 길고 출산율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인구 29%가 65세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있어서 워킹 에이지가 65세 이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활동 연령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고령 인구의 부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65년에는 9명이 1명을 지원했다면은 이제 2012년에는 2.4명, 그리고 앞으로 거의 1:1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987년 이후에 이제 일본 고령 인구에 대한 웰빙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사회적 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건강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패널 서베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72세 이상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시간 대학과 동경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7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일본은 그때부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고령화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동경 대학에서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드와 소프트 인프라를 다시 재설계했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저희가 100년 동안 사람들이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연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개인 차원의 공동체 차원의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과학적, 사회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지역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는 쿠아식와 그리고 하나는 후콰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더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OECD 보고서가 2005년에 발간이 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과거 1992년과 2017년의 동일한 연령대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주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는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크게 줄었고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고령사회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올드 에이지를 이제 75세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5천 명의 50세에서 65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절반 이상이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인구 중 70%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성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과 건강 보건 비용을 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를 위한 취업 기회가 증진이 된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노동 시장의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앞으로 845만 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생산자로 또 납세자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또 시니어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부양 수치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65세 이상의 인구에 있어서도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시가 시티는 도심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카시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은퇴 후에도 계속하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민간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불이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또 플렉서블한 고용 제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일을 할지를 고령 인구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고령 인구들은 기본적인 ICT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했을 때 개인적 지역사회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했을 때 개인적 지역사회에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러한 지역사회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보건성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2019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프로그램이 법제화되었고요. 이것이 저희가 발간한 가이드북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사회에도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노동 활동을 했을 때 사회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연금 체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고 노동 시장의 다양한 장벽을 낮출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고령 인구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령 인구들이 안전하고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령 인구가 뭐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 긴장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집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고령 인구의 모습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개발을 해서 그 한 명의 역량 있는 풀타임 직원을 고용을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모자이크 근로자, 모자이크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한 AI 플랫폼의 모습이고요. 오랫동안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80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보건기구, 기업들 또 주민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야키야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야키야마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고령 인구의 노동 활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랩 실험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현실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고령 인구의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상 수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건강한 기대 수명, 그러다가 최신 버전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대 수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렌 교수님께서는 아주 총체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들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석원 교수님께서는 아주 스마트한 도시 계획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술적인 애플리케이션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정책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는 모두 아주 독특한 것이 미시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20분도 안 났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각 국가별 접근 방식을 보겠습니다. 사전에 질문들을 연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질문대로 그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램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 현재 1억 6천만 명의 고령 인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령과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겠습니까? 기술, 경제, 학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분 내로 답변해 주세요. 네. 가장 큰 도전 과제는요,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계 구축의 가장 큰 사안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과제가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고령으로 진입한 노인들은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평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격차도 크고요, 또 빈부간의 격차도 크고, 또 소득원이 없을 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단순하게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격차가 있어서 역시 도전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성원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인구의 50%가 서울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65%의 65세 이상의 비중이 17%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1분 동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기술은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만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때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면 그 한정된 지역의 서비스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서비스 캐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서비스가 언젠가는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키야마 교수님, 일본이 이제 아시아의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인데요.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바뀌어가고 있는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고령 인구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연령 친화적인 사회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는 60세가 되면 고령 인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책임으로부터 60세가 되면 자유로워지고 태어났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도 약해지죠. 그런데 이러한 고령 인구에 대한 관점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고령 인구 스스로가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들은 이제 그 더 건강해졌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녀들로부터 부양받는 존재로 존재가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연령 친화적인 사회라는 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연결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 세 분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도전 과제를 직면하 있으니까 타국가로부터 배우자, 좀 더 공동 협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협력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좀 더 조화롭고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정과 협력이라는 제주 포럼의 주제입니다. 네, 이제 10분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국가가 어떠한 접근 방식을 취했는지 아주 독특하고 또 동일한 도전 과제이지만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혹은 고령사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에게 배우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각각 한 분씩 질문하겠습니다. 사견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3국 간에 어떠한 공동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협력을 해야지 3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과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분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램 교수님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공동과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국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업협력,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산업협력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산업 분야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스마트 도시에게 필요한 분명한 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 구조 혹은 산업 메커니즘 또 산업 변화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서비스까지 분명히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3국 간의 협력을 하면서 변화하는 이 산업에 좀 더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협력이 필요하냐 제 생각은요. 조금 전에 누구였죠? 아키야마 교수님이셨죠? 일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본은 지금 고령화 과정에서 정말 좋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험 교류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65세 이상의 고령화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실천하고 있는 세부적 프로그램, 연구 개발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을 서로 지식 공유를 하자는 거죠. 지식 공유를 하자면 분명히 우리는 좀 더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협력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가 특별히 어떤 분야를 잘한다 혹은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린 잘한다 전문화돼 있다 그러면은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3국가의 협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In order to give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부 문서를 미리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 관심이 많고요. 또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수출을 하는 게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3개국 간에 저희가 일단 정책 공유 또 경험 공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뭐 상호 검증을 위한 뭐 프로젝트를 따로 아니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민간 부분과 학계 또 연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고령 인구 케어에 대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뭐 공동으로 연구나 학계 행사 같은 것을 주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호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키야마 교수님. 기술적 혁신은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혁신, 사회적 시스템의 혁신, 사람들의 마음의 혁신,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개국은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경험을 3개국 간에 공유함으로써 3개국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 분 연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요. 무엇보다 3개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위고는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겁니다. 태평양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을지 노력하는 기구들인데요. 오늘 너무 유익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분 연사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협력을 도모해야 됩니다.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세션을 들어봤더니요, 좀 더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이웃 국가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났네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몇 시간 동안 더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요. 그런데 이제 마쳐야 되겠죠. 2022년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왜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CS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 위층에 올라가세요. 저희 부스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저희 직원이요.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화 인구를 어떻게 3국이 접근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CS는요. 통계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 허브를 만들었고요. 또 숫자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도시 인구 CJK 3개 국가 간에 있어서 도시 인구를 봤더니 65.5% 2021년 넘어갔습니다. 도심지의 인구. 도시는 집입니다. 65% 고령 인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3개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고령 인구 보유하고 있는데요. 2억 1,600만 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CJK 3개 국가입니다. 이제 3개 국가는요. 전환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은요. 과연 이 3개 국가가 지금 2억 명이 넘는 초고령 인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인가? 저는요. 모든 연령대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그래야지만 번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민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반드시 서로 케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연령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고 3개 국가가 정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또 한중의 3국이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연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